징의 오직 한 길. 서울의 소리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고 이명박 구속에 앞장서서 촛불혁명을 일으켰던 조심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 윤석열 검찰공화국 공포정치에 대응하고 적폐기득권의 폐악지를 분쇄하기 위해 서울의 소리 새로운 스튜디오를 개국하면서 가짜뉴스 응징의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제2의 도약에 나서는 서울의 소리.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밤 8시 그 새로운 출발에 장엄한 서막을 알립니다.